안녕하세요. 엑소옥테비입니다. 11호 태풍 야기, 12호 태풍 리피,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의 7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 그리고 129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10호 태풍 산산이 열대 저기압으로 변한 후, 곧바로 11호 태풍 야기가 발생하여 필리핀을 강타하였습니다. 강력한 열대성 태풍 야기가 필리핀을 휩쓸면서 홍수와 산사태로 13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와 주변 지역의 학교 및 관공서는 이틀 연속 문을 닫았고, 이후 11호 태풍 야기는 중국 하이난섬과 베트남 북부 지역을 향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9월 7일 토요일 저녁에서 8일 일요일 새벽 사이에 12호 태풍 리피가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상할 것으로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며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2호 태풍 리피는 일본 오키나와를 가로질러서 9월 11일 수요일 저녁에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중간에 동편향하여 동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한국 역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9월 11일 수요일 저녁부터 12일 목요일 오전 사이에 13호 태풍 버닝카가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는 예측을 하였으며, 미국 해양대기청 GFS 역시 9월 12일 목요일 오전에 13호 태풍 버닝카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11호 태풍 야기가 9월 7일 토요일 오전부터 중국 하이난다오 섬과 베트남 통킹만 해상에 도착했을 때 등합선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파시해협에 있는 비구름대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 영향으로 바시해협의 비구름대는 태풍으로 발달한 후 대만 인근에서 다시 저기압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대로 된다면 9월 10일 화요일 저녁 필리핀 서쪽 해상 루손섬 인근 해상에서 이 13호 태풍 버닝카가 발생이 되고, 괌 인근 해상의 이 태풍은 14호 태풍 플라산이 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유럽중기예보센터와는 다르게 11호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필리핀 루손섬 서쪽의 비구름대가 영향을 받아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대규모 저기압성 기압계와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국 하이난다오 섬과 베트남 통킹만 해상에 11호 태풍 야기가 이 강력한 저기압성 기압계를 형성하며 그 영향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 기압계는 주변의 공기 흐름을 통제하며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대만의 바시해협의 비구름대는 이 태풍의 등합선 내에 위치하여 11호 태풍 야기가 생성한 대규모 기압계에 포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시해협의 비구름대는 11호 태풍 야기의 저기압성 순환에 의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두 번째로 에너지의 전달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11호 태풍 야기의 강력한 기압 차이와 대규모 순환은 바시해협에 있는 비구름대의 상승 기류를 강화하며, 이는 대류 활동을 촉진시키고 비구름대가 저기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필리핀 서쪽 루손섬 인근 해상, 그리고 바시해협의 비구름대는 11호 태풍 야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조직화되어 태풍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세 번째로 이 태풍의 이동과 상호작용을 보면은 필리핀 루손섬 서쪽 인근 해상에서 바시해협에 형성된 새로운 태풍은 11호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북동쪽, 즉
대만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태풍은 서로의 기압계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바시 해협에 이 태풍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이 태풍은 대만 인근에 도달하면서 주변의 기압 상태와 해수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약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 시점에 태풍의 중심 기압이 상승하고 강한 바람과 비가 감소하면서 저기압으로 약화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이번 경우는 후지와라 효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양대기청의 의견은 후지와라 효과는 아니지만 대규모 기압계의 영향력과 그 범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리를 하면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서쪽 해상의 비구름대에서 바시 해협까지의 이 비구름대가 11호 태풍 야기의 등합선 내에 포함이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태풍으로 발전한 후 대만 인근에서 다시 약화된다는 예측을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될지 지켜보는 것 또한 흥미로울 것으로 보여집니다.